잠깐 인사드렸는데. 자, 수비가 안정이 되면 게임이 굉장히 쉬워요. 예, 이게 수비가 불안하면 우리가 공격을 10번을 해도 공이 계속 올라오고, 우리가 공격을 10번을 한들 저쪽이 수비가 잘하면 공이 안 끝나죠. 랠리가 안 끝나요. 우리가 한 방, 두 방 맞으면 이제 끝나버리는. 그러니까 수비 연습은 계속 해서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. 제가 36살에 은퇴할 때까지도, 마지막까지도 연습했던 게 수비 연습이었어요.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, 가장 제가 생각하는 수비의 기본은 무조건 공은 앞에서 쳐야 되는 거예요. 내 몸 앞에서 치는데, 아까 게임할 때 제가 보니까 자세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. 이렇게. 그러니까 넓은 그 에리어를 못 보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요만큼을 본다든가. 제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넓게 수비를 할 수 있는데, 이게 동호인분들은 한쪽으로 수비를 하죠. 예를 들어서 이거, 아니면 뭐 이런 식이죠. 그럼 이쪽은 다 비는 거예요. 이쪽은. 이쪽은 다 비는 거야. 자,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. 우리 축구할 때 골키퍼가 골을 막을 때 상대방이 저쪽에서 볼을 차잖아요. 그러면 골키퍼가 볼을 막는다고 치면, 자, 어떻게? 이러고 있나? Nope. 그렇죠. 이러고 있죠. 딱 이런 식으로 정면을 보고 있을 거예요. 왜?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. 이런 식으로 각도를 맞추죠. 자, 수비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첫구가 날아오는 볼, 그 올렸을 때 공이 처음 날아오는 거, 그거는 거의 90%는 다 백이에요. 이거는 사용하지 않아요. 거의 다 백으로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라켓을 들어도 안 돼요. 공이 올라가면 라켓을 내리고, 공이 내려가면 라켓을 드는 거는 기본입니다. 이렇게. 공이 올라가죠. 라켓을 일단 내릴 거예요. 자세를, 무릎을 구부리고 낮추고 정면을 보죠. 이렇게. 여기서 이 자세에서 이제 불리한 게 뭐냐면 앞에 떨어지는 드롭이에요. 왜냐하면 다리가, 이런 다리는 어디? 옆으로 가는 다리지. 이 다리. 딱 눌러보세요. 자, 눌러보세요. 자, 자, 버텨보세요. 자, 버텨보세요. 그렇죠. 버텨지죠? 응, 버텨지죠. 이거 버틸 수 있나? 이렇게 하면 되지. 이렇게 하면 되지. 이 다리는 옆으로 버티는 다리. 그죠? 옆으로. 앞은 움직일 수가 없어. 왜? 찰 수가 없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이제 변형이 되는 게, 자, 뭐, 요런 식? 이런 식? 이렇게 되면 안 돼. 이렇게 앞뒤. 그렇죠. 이렇게 해서 옆으로도 움직이면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가는 드롭까지도 처리를 할 수 있는 자세. 코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자세를 취해요. 선수들은 이 자세를 이렇게. 이 자세를 취하는 이유가 뭘까? 이쪽에서 이렇게 취하는 이유가 뭐냐면, 여기서 공을 때렸을 때 가장 빨리 들어오는 데가 어디예요? 이 사람이 처리를 해야 될 때. 직선이지. 직선으로 쭉 파고 들어오는 게 가장 빠르죠.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다리가 딱 지나가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? 내 뒤쪽이 되는 거야. 이 자세가, 봐봐요. 이건 내 뒤쪽이지.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공을 이렇게 백으로 친다고 그랬죠? 이 자세인데,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내 앞에 있는 거야. 가장 빠른 볼을 앞에서 치는 거지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앞에 드롭이 오면 어떻게 다리가, 자, 보세요. 땅, 땅, 둘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어쨌든 정면에다 공이 올라가면 공을 정면에다 두세요. 몸 정면에. 그래야지, 자, 공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상대방이 빵 때려서 이게 이렇게 각도를 만들면서 들어올 거예요. 그러면은 여기서 이 각도 안에 들어오면 내 범위 안에서 공을 다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내 범위 안에 딱 들어오는 거는 다 치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, 자, 봅시다. 회원님이 이쪽으로 조금 가고, 회원님이 이쪽으로 좀 오면, 자, 공이 저쪽에 뜨죠? 이쪽으로 와요.
좀 그렇지. 한 이 정도? 이 정도가 제일 좋은 자리지. 그렇지. 예. 네. 동호인 분들이 이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코트에 라인이 있어요. 자, 공이 저쪽에 떴어. 라인이 있기 때문에 너 반, 나 반이야. 이건 아니에요. 그 반반의 기준은 아니에요. 공이 저기 뜨면 이 직선에 있는 사람은 이 라인에서부터 딱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. 여기까지만. 그러면은 공은 다 내 앞에 온다는 소리야. 요 안쪽에. 그리고 이게 벗어나는 순간 이 사람이 그쵸 치겠죠. 이게 물론 만들어가는 막 과정인데 이게 언더가 과연 어떻게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이 포지션이 약간 바뀔 거예요. 예, 자 생각을 해봐요. 상상을 해봅시다. 자 언더가 높이 올라가지 않고 조금 낮게 갔다고 쳐요. 이렇게 45도 각도로 쭉 날아갔다고 쳐요. 저 사람이 때리러 가겠죠? 자, 거기서 그 사람이 대각선을 때릴 수 있을까? 대각선을? 공이 이렇게 낮게 쭉 날아가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각선을 못 때리지. 여기는 안 온다는 거야. 여기는 오지를 않는다는 거야. 그렇죠? 다 이쪽 각도로 온다는 거야.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의도해서 공을 언더를 낮게 사이드 쪽으로 쫙 뿌려주면 이쪽은 공이 없다는 거죠. 근데 이제 동호인분들은 그거를 언더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. 그냥 올리면 올린다 하고 쭉 하고 올려주는 경우가 많고 낮게 간다 한들 포지션을 이쪽으로 쫙 당겨가지고 둘이서 협력해서 요 각도 안에 들어오는 볼을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쭉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쫙 펴서 이쪽에 공간을 만든단 말이에요. 빈 공간을. 그러면 일로 때리지. 그럼 여기는 이제 못 치는 거야. 여기를. 그런 식.